일본의 수준이 일베와 같은 것이 아니었나. 세계 만방의 그야말로 국격을 있는 대로 추락시키는 것에 대해서 개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혹시 일베 사이트 같은 그런 데에 직감적인 어떤 지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등에 대한 예산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 꼭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전무를 밝혀내면서 동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직접 소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최대 피해자는 김민선 씨구나, 김민선 배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셈이거든요. 이번 블랙리스트가 충격적인 것은 이런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람이나 지시하고 그걸 따른 사람 모두 다가 이게 불법 행위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큰 저항 없이 실행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큰 충격으로 느껴집니다. 이건 분명히 역사적으로 기록을 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